이번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여러분이 아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성격은 경기 역행성 인플레이션. 그래서 요 경기 역행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니 뭐니 어마어마한 총공세, 언론 총공세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랬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80% 먹고 들어가요.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자본시장 보고서 이한 장으로 앞으로 돈 버시는데 80%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 역행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자재 동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같은 게 원자재 보통 투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물가 채권이고, 그리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위험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이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역행성 인플레이션에 제일 붕괴되는 거는 주식 시장입니다. 근데 기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벌써 보고 지금 언론하고 지금 모든 거는 경기 순환성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번에 주식이든 아파트군 이걸 보고 뭐 하는 거지? 마지막에 있는 건설사 공원에 최대한 현금을 빨고 있는 겁니다. 경기 역행성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경기 순행성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보고서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왜? 이거는 자본시장 연구원에 이메일 등록한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경기 역행성 인플레이션 제일 위험한 시장은 뭐야? 주식하고 부동산이요. 경기 순행성일 때는 저가에 사는 게 맞는데 경기 역행성일 때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수익률의 관계를 전부 특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공세는 어떤 거냐? 자신들의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이런 사람들을 대중을 선택할 때 과거에 어땠다. 이런 비교론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논거를 제시하는 거는 저 보고서를 보고 저 내용을 다 공유한 다음에 반대로 경기 순응성을 전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순응성. 경기 순응성을 분들이 만들어 오면 바닥이 맞고 언젠가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원래 다 그래. 왜 비트코인 시장 빠져나올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래요? 그전부터? 이거 코인이 독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피라미드 원리. 코인이 뭐야? 피라미드. 계속하면 뭐야? 줄어드는 거. 계속 발행할수록 줄어들고 희수성이 증가한다. 근데 문제는 뭐야? 서로 이걸 발행하는 게 문제지. 근데 이게 무슨 코인이냐? 사기지. 간단하게 이 코인을 이걸로 정의해 드렸잖아. 그래서 이거 뭐냐? 뇌물 세탁기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그래서 이 실증 분석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정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여론조사니까. 그래서 이 실증 분석 내용이 있는 거, 중립성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이, 저기 있는 거를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왜? 아, 이번 인플레이션 나중에 몰랐다. 아,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단기 국채 일부 물가채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채권. 이번에 살아남을 채권입니다. 부동산 주식 폭망한다고 나옵니다. 경기 역행성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경기 순응성인지 경기 역행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 벌, 이거를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경기 순응성이겠어요? 경기 역행성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경기 순응성의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때는 뭐 주식하고 뭐 부동산 사야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뭐? 경기 순응성인지 경기 역행성인지. 근데 저 자료를 보고 토론을 하고 근거 자료를 보고 내거 주식을 호구들한테 넘기는 거 하고요. 모르고 그냥 과거에도 인플레 때다 올랐대. 과거에도 인플레로 부동산도 오르고 그 뭐야 유가도 오르고 다 그랬대. 다 무슨 길로 가는 거야? 바닥인가 보나. 지금 주식 올랐대. 바닥인가 보다. 코인도 떠넘길 때 얼마나 개소리를 했습니까? 모프로에서. 모프로 유튜브 모프로들에서 얼마나 개소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코인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서해바다 시체로 떠오르고 있잖아. 지금 코인 들어갔던 애들 우선 지금 다
뛰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코인팔이 했던 애 중에 대장 새끼들 유튜브 다 닫고 도망갔고 권도영이도 잠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배운 놈이 사기꾼이야. 자기들끼리 아 이번에 주식 나도 그 보고서 봤어. 그래? 실질 분석 끝났대. 이 보고서를 갖고 있는 기관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시장에 들어왔어. 한쪽은 흥분해. 바닥이래. 주가가 올랐대. 바닥이래. 알았어 개돼 이 새끼 나 쳐먹어라. 그 나와 모프로 유튜브 나와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주가가 이 새끼들 돌려본 보고서를 폭로하노라. 경기 순행일 때 해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 경기 순행일 때 사지 말라고 그래요. 이 새끼들이 웃기는 점이 경기 순행성일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조심하라고 떠벌립니다. 제일 위험한 거 주식 나오잖아. 경기 역행, 음해, 성장률 실질 소비가 하락하고 이번에 뭐야? 이거잖아. 하락이잖아, 무조건. 만약에 경기 순응성이었으면 당연히 상승이지. 이거 자본시장 연구원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게 이거 자본시장 연구원에 다 돌려본 겁니다. 가서 나중에라도 이거는 갖고 있어. 응? 나중에라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간단한 원래 내용은 간단해. 최고 고급 정보는 이게 실증 분석 있고 딱 나와서 이번에 뉴스 경기 순 역행이다. 지옥의 지옥을 맛보겠구나. 경기 순응이다. 바닥이네. 얘네 경기 순응성일 때는 뭐라 그러냐? 더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기 순응성일 때도 우리나라는 투자하지 말고 미국이 이거에 거기 한데 미국이 부동산을 투자해도 미국에 해야 되고 주식을 투자해도 경기 순응성일 때 미국을 하라고 보고서에 나와요. 한국은 조작한다고 나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실증 분석이 끝났잖아. 얼마 좋은 세상이야. 경기 역행성 바닥에 또 바닥. 지금 바닥이야? 바닥에 또 바닥. 지금 바닥이야. 지금 한번더 남았대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사람들 작년에 지옥 보내고 올해도 더 지옥이 뭐야? 무적갱으로 보내는 거 무적갱. 이번에 뭐야? 이번에 경기 순응성이야 경기 역행성이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원자재 부동산. 우리나라에는 원자재가 경기 순응성이 맞대. 근데 세계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을 예측을 못하는데요. 정치성인 거야.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에 일관성이 없어요. 원자재도 안 되고 뭐야 전부 다 채권이에요. 채권. 제일 안전한 건 물가 채권이라고. 부동산도 한국은 그거하고 틀리대.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반영이 되는데 한국은 반영이 안 된대요. 차라리 리츠가 낫대. 인플레이션 민감도는 리츠가. 그래서 임대료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 부동산이 제일 지금 한국에서는 그나마 리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리츠. 그래서 경기 순응성이나 경기 역행성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경기 순응성일 때 이런데요. 경기 역행성일 때 이런데요.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1970년에, 81년에 경기 역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982년도 이후에 우리는 지금 정보 듣는 게 언제야? 1982년도 이후에. 이걸 뭐라? 경기 순응성 인플레이션. 지금의 특징이 가장 부합되는 건 언제? 1970년에서 1981년도의 경기 역행성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무슨 얘기해? 1982년 이후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로 뭐라 하는 거 여론을? 얘기를 전부 다 하니까 1982년도에 다 사회생활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네. 이번에 뭐야?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 전부 경기 순응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 순응성은 바닥치고 이거지. 이거지. 옛날 테러 사건 바닥치고 올라가는 경기 순응성. 바닥치고 또 지옥 가는 거. 경기 역행성. 부동산이 뭐가 상관관계 다돼 있어. 그래서 단어를 들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 그렇게 중요하냐? 용어를 알면 다 그냥 경제야, 그냥. 투자고. 나오잖아. 상관관계가.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해도 부동산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없대. 왜? 사실은 여기 안 나왔잖아. 부동산 가격 조작 국가라. 여러분, 제안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DSR이 80%입니다. 변동금리 오늘 드디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8%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카드 회사에서 20%까지 다 대출해주니까, 지금 다20% 받으니까 대출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중순이나 말이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답니다. 뭘 발표해? 금리 27.9%로 올린답니다. 카드사 이제 30%짜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준금리 3%인데 30%짜리 써야 되는. 변동금리 8% 돌파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길은 1월 달부터 이 나라는 시작한 거예요. 시장 되살려 불법 사기금 막아야. 지금 20%인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27.9% 2016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야? 다른 말로 자산 가격이 지금 2019년으로 들어갔죠. 이제 2차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놀랍게도 여러분 자산 가격 몇 년도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들 2018년에 멈출 거라고 그래요. 최악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015년 16년 사태 어게인입니다. 주식이고 부동산이 몇 년으로 돌아가? 2016년.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 금리 몇 프로야 이제 카드 쓰는 애들 돌려막기 27.9%. 쓰려고 해도 그게 안 나. 대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내가 볼 때 조금만 있으면 금리 올라 그러면 2016년 어게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27조 원 얘기 싹 퍼뜨리고 여론 삼색점만 이명박 때도 안 그랬나?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사야 되지 않나요? 간을 보는 거죠. 사람들 무슨 생각하나? 여론 역풍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볼 때 이 가격이 이 가격.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도 1금융권은 안 망해. 테스트했는데. 국회 설득하기 들어가는 게 다음 달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30% 내고 살아야 돼. 영끌들. 나라가 구제해주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는 거지. 너 우리나라 기득권을 뭘로 보는 거냐? 그거 서울주택구의 부담지수 214.6인데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같으면 120이 기준점이에요. 120. 그래서 이게 제일 내려갔을 때 최저점 역사 최저점이 85.4입니다. 경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20까지 떨어져야 돼요. 120 이하까지 떨어져야 돼. 지금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주택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냐. 지금 여기까지 지금 2019년까지 떨어졌는데 가격은 주택구입 부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냐. 여기까지. 110까지는 떨어져야 돼. 110. 110까지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죽음의 길만 남은 거예요. 따라요. 무슨 길? 죽음의 길. 그래서 이거 딱 보고 결정하면 돼요. 이때 구간에 들어갔던 애들 지금 죽음이구나, 죽음. 이 새끼들 지금 어떻게든 팔려고 지금 뻔뿌질이 장난 아니구나. 이해해. 죽음의 길. 지금 얘기하는 거 주택구입 부담지수 뭐니?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랑. 요때 사면 돼, 요때. 아직 한참 멀었어, 서울은. 망해야지 떨어져. 망해. 역사상, 사상 최대 고점이에요.